안녕하세요.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 TV 한중 방송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김보, 윤순자, 이화실입니다. 올 한 해도 벌써 5월이 들어섰네요. 5월이 참 좋죠. 활짝 핀 꽃들만 봐도 행복하니까요. 오늘 아침 저희 친구가 이런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친구 굿모닝.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한다.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아침부터 기분이 참 좋아져요. 김복 아나운서, 이화실 아나운서 두 분은 요즘 꽃 구경을 많이 다니세요? 네. 요즘 꽃을 감상하는 것도 향수고 또 행복이지요. 노년일수록 행복을 더 많이 찾아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네, 저도 꽃 구경 좋아해요. 꽃이 활짝 피는 데 가면은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 나이와 상관없이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 암튼 설레이고 그 온갖 고민과 걱정이 싹 날아가는 것 같아요. 로넨이 행복하려면 우리가 로넨이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하고 지금부터 지혜롭게 잘 살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두 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노래가 이어집니다. 인생길.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로니네는 항상 긍정 마인드로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지당한 말씀이에요. 저는 작은 일에서도 늘 감사하는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과는 마음이 통할 뿐더러 같이 대화하거나 같이 일할 때면 서로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지요. 혹시 제가 말을 잘못했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다고 속심을 터놓지요. 그러면 저도 잘못 말해서 미안하고 또 제때 알려주어서 고맙다고 해요. 그렇게 감사하고 보면 상대방을 더 우러러 보게 되면서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분들과 있으면 저도 거기에서 그 긍정의 에너지를 받곤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반대로 항상 불만만 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자신도 어느 순간부터 불만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불만을 가지는 순간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나이에 행복한 일이 그리 많지 못하죠.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기분이 더 잡잡하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기쁜 일도 별로 없고 하루하루가 몸이 건조하게 지루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 두분 선생님은 안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매사에서 긍정하는 생각을 가지다 보면은 언제나 좋은 생각만 하게 되지요. 저의 한 지인은 길을 가다가 넘어진 것이 손목을 다쳤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입원까지 하게 되었는데도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도 손을 다쳤으니 마음대로 걸을 수 있어서 괜찮다는 것이래요. 그 친구가 참 대단하네요. 저라면 막 짜증이 나겠는데요. 생각을 바꾸니 예,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하는 거는 다 이게 마음에 달렸다고 봐요. 이제 내가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이 좀 이런 긍정의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더 좀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제 좀 뭐 불행하다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흐린 날에는 기분이 찹찹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런 그거는 이런 저 환경 지배를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언니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유한에도 좋지 않을까요? 그게 뭐 피해갈 수 없고 이미 발생한 일이라면 더 큰 불행을 초래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 다행이란 마음가짐이 건강한 마음가짐이라고 봐요. 이제 방금 언니가 말한 그 손목 다친 그분을 놓고 지금 하는 얘기래요. 예, 그분 네. 그 손목 다치니까 기시루는 한 백날은 고생했어요. 네. 회복되자니까. 그래도 이만하게 다행이다 생각하니까 편하게 지냈지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고요. 네. 두 분 선생님, 로니네는 새로운 곳에 부단히 도전하고 취미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적 찬성이지요. 나이 들수록 그래 느슨해지는데요. 그렇다고 몸도 따라서 느슨하게 있는 것보다 적극적인 취미 생활을 찾고 또 자기 취미에 맞는 활동을 선택해서 노화되는 내 몸을 최대한 갖고 가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요. 도전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건 젊은이들이나 사용하는 것이라고 엄두도 못 냈댔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좀 다루는 남편이 먼저 사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저에게 보이면서 알려주니까 차츰 하나 둘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남녀노소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동창들이 너희가 배워준 덕에 폰을 잘 사용하여 살맛나게 재밌게 산다고 인사할 때면 마음이 더 훈훈해지지요. 네. 그래서 더 많은 걸 배워서 더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참 잘하고 있네요. 위챗 대화방에서 최대 9명이 영상통화를 했는데요.
아니 아홉 명이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어요, 같이? 예,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대화 중 인터넷이 잘 안 되거나 또 어떤 분들은 폰이 질이 좀 약해서 한 사람이 떨어지면 또 다시 다른 한 명을 초대해서 아홉 명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우리 셋이서 그 영상 통화 자주 하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복 언니가 처음에 그거 통화 셋이 통화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홉 명이 그 동시에 통화할 수 있다는 거는 오늘 처음 그게 알았네요. 가능한가요? 예,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떨어졌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떨어졌다고요. 천천히 기다려야지요. 한 사람 말하는 게 제일 좋지요. 예. 그리고 또 특정한 사람을 더 똑똑히 보고 싶을 때에는 그 사람만 눌러서 더 똑똑히 볼 수도 있어요. 네. 우리처럼 시간이 남아도는 친구들은 뜨가면 여러 명이 영상 통화를 해요. 지금 중국, 한국, 일본이 그 어느 나라나 어디에서나 다 보면서 말할 수 있으니까 서로 속심도 추억도 정보도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네. 여러 사람이 영상 통화하는 거는 실질상 한 게 모임이 되지요. 그렇겠네요. 네. 우리는 또 합창도 해보았는데 시차가 좀 있긴 해도 천천히 부르면 괜찮았습니다. 영상통화에서 함께 합창도 하신다고요? 네. 재미나요. 옛날 노래 불러보면. 네. 네. 그게 하면 된다잖아요. 그리고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앞에는 나이도 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언니의 그 적극적인 도전이 이걸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셋 중에서 언니가 나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언니가 우리보다 지금 다 앞섰어요, 지금.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아요. 네.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동생처럼 지내는 저희 한국 친구는 쉬는 날이면 저를 차에 태우고 원주 좋은 곳으로 가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곤 하는데요. 한 달 전에는 강릉에 다녀왔어요. 네. 바다를 보니 마음이 확 트이는 것 같고 스트레스도 한 방에 날려보냈죠. 그 강릉에 바다가 있나요? 예, 동해가? 바다가 있어요. 동해지. 네. 네. 둘이서 손잡고 바닷가도 산책하고 맛있는 회도 먹고 기념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좋겠네요. 그날 예, 참 행복했어요. 그때 우린데도 많이 보내왔잖아요. 네. 행복은 정말 자신이 만들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그 행복은 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 도리를 터득했어요. 두 분 선생님께 또 물어볼까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과감히 실천에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목표를 세우면 해야 할 일들이 줄을 서게 되지요. 우리 부부는 동화를 배워보자는 목표를 세우니 할 일이 너무 많아지고 동심으로 돌아가서 즐거웠어요. 지난해 한중 방송교육 수료식에서 우리 부부가 아기 돼지 삼형제란 동화를 읽어서 열띤 박수를 받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7순이 넘어서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한결 행복했답니다. 그때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요. 그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 이야기를 그 두 분이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저도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그 두 분이 함께 도전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예. 네. 저는 학창 시절에 예, 무용을 아주 즐겼어요. 그런데 졸업한 후로는 지금까지 무용을 쳐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용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60이 넘은 이 나이에 이제 춤을 출 수가 있을까? 라고 망설이는데요. 용기를 내어 한번 도전해보려고 마음먹었어요. 아이고, 얼마든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모집하는 론인 무용 교실에 등록을 했지요. 잘했어요. 생각 밖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춤을 추니 몸도 차츰 가벼워지고 젊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울리는 재미도 있고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건강 정보도 얻고 무용 친구도 늘어나고 몸무게도 줄어들고 여러모로 참 행복했어요. 잘하시네요. 만일 나이 많아도 도전한다면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뉴스에서 보니까
한 마을이 80세 넘는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워서 시를 쓴다잖아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들은 한글을 배우고 나니 마음속 하고 싶은 말들을 글로 쓰게 되었는데 그림까지 곁들여서 시까지 쓰게 되어 어르신 시집까지 내게 됐대요. 네. 이것이 도전이고 보람이며 행복이지요. 아, 그러면 우리도 계속 이렇게 하다 나면은 80세에 가가지고 소설을 써도 되겠어요. 우리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란 이런 소설을 한번 써보면은 그때 가서 한번 도전해 볼까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요. 네. 제가 TV를 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로넨이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행복인 것 같습니다. 아, 운동 좋지요. 좋지요. 예.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말에 동감합니다. 거참 명언인데요. 나이 드니까 집에만 있으면 자꾸 눕고 싶거든요. 그런데 오래 누워있어도 힘들다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맞아요. 맞아요. 오래 누워있어봐요. 머리도 띵하고 막 휘영하니 예. 몸도 막 나른해지고 점점 그래요. 별로져요. 예, 움직이기가 점점 싫어져요. 맞아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온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지요. 걷기 운동이 좋다고 하니 될수록 많이 걸을 일을 만들지요. 그래서 장보러 시장에 다녀온다든가 약수터에 물 받으러 간다든가 나물 캐러 나간다든가 강변에 낚시 구경한다든가 이웃집에 놀러 간다든가 아무튼 일을 만들어서 많이 걸어야지. 쉴새 없겠네요. 예. 걷다 보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또 몸이 가벼워지니까 머리도 명석해지는 것 같아요. 그 운동이 너무 좋아요. 걷기, 뭐 춤추기, 노래 부르기, 뭐 요가, 태극권 등등 자기 직성에 맞는 운동을 견지만 한다면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늙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우리 셋 중에서 두 분이 열심히 운동하는 편인데요. 예, 저는 운동을 잘 아는 편이에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언니한테 전화할 때나 예, 이화실 아나운서한테 전화할 때면 예, 항상 예, 운동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 그럴 때 우리 통화를 많이 하죠, 제가. 예.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예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겠다 생각하다가도 예 이튿날이면 또 결러져요. 네. 유순자 씨는 보니까 그 TV 많이 하더구만. TV만 보다 나면은 그냥 전화 일 안 할 때는 보니까 TV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집에서 예. 일 안 할 때는 저는 좀 걷기를 많이 해요. 저는 집에서 예 그 드라마를 예, 보기 즐겨요. 그래서 계속 드라마 보면서 예, 거기 빠지게 되거든요. 예. 그 중독된다고. 네. 보면은. 저는 그래서 드라마는 딱 하나만 봐요. 저녁 8시 반부터고 반 시간 그것만 딱 봐요. 그 외에는 안 보니까 좀 저는 아예 드라마를 안 봐요. 저는 중독될까봐. 예. 그래서 저는 없어요. 예, 며칠 전부터 예, 두 분 선생님을 예 본받아서 예 하루에 만보 걷기에 도전해 보려고 해요. 잘하시네. 잘하셨어요. 예. 그 핸드폰에 다운 받으면 돼요. 예. 예. 일단 걸으라는 말에 정말 동감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일단 걸어라. 자신감을 잃었다면 일단 걸어라. 몸이 찌뿌듯하면 일단 걸어라. 마음이 울적하면 일단 걸어라.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일단 걸어라. 분노 일면 일단 걸어라. 인간관계로 얽히는 날 일단 걸어라. 할 일 없는 날 일단 걸어라. 와, 그거 참 좋은 이거 명언이에요. 걸어라. 일단 걸어라. 맞아요. 이거 저도 많이 저한테도 지금 많이 적용돼요. 네. 제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뭐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 일단 저 나가 잘 걸어요. 예, 네, 저 가면 네. 공원에 나가니까 참 좋지요. 네. 네. 임영웅이 부르는 사랑할 나이 이 노래를 감상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춘입니다. 아, 불꽃 같은 사랑을 할래요. 나는 아직 뜨겁답니다. 마이아가거라 숫자야가거라 야속한 세월아 너 먼저 가거라 나 이제 사랑할 나이 마음은 이팔 청춘입니다. 아, 불꽃 같은 사랑을 할래요. 나는 아직 뜨겁답니다. 마이아가거라 숫자가 가거라 야속한 세월아 너 먼저 가거라 나 이제 사랑할 나이 아 불꽃 같은 사랑을 할래요 나는 아직 뜨겁답니다 마이아가거라 숫자야 가거라 야속한 세월아 너 먼저 가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종방송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입니다. 런인에는 여유있게 하루 일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요. 바쁘면 실수와 사고가 따르기 때문이죠. 두 분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한 친구는 중국 들어갔다가 한국 나올 때 많은 친구들이 서로 갈라지기 섭섭해서 나와서 환송했대요. 그런데 걸으면서 뒤돌아보며 들어가라고 인사하다가 그만 넘어졌대요. 저런요. 급한 김에 손으로 땅을 짚으니 그만 또 손목 골절이 되었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했답니다. 그때 만일 멈춰서서 뒤로 돌아섰으면 다치지 않았겠는데 나중에야 후회하니 고생이 막심하지요. 그 방금 너네는 여유 있는 계획을 세워라 하는 그 말에 저도 완전 동감이에요. 그러니까 늙으면은 그 너무 바쁘게 돌아쳐도 안 되죠.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는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막 바쁜 일을 없잖아요. 젊었을 때처럼 막 팽이처럼 팽팽팽팽 돌아야 할 그런 게 없잖아요. 방금 이제 언니 말씀한 데도 그분은 정말 너무 성급해가지고 그런가 보네요. 이제 그 손을 막 땅에 짚어가지고 막 빨리 막 돌다 보니까 너무 성급한 김에 그래서 이제 사고를 쳤다고 봐요. 런인에는 또 예,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보는데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무리가 따라가니까요. 여유 있게 자기 몸에 맞는 일들을 찾아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요? 아, 그렇죠. 욕심을 줄여야지요. 또, 근데 가끔 욕심이 과할 때도 있거든요. 몸은 늙었는데 마음만 한창일 때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젊은이들 하는 것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정작 시도해보면 몸이 따라주지 않고, 눈도 따라주지 않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몸가짐은 젊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면서 보게 되면은 어르신들은 거의 모두
깔끔하게 화장하고 옷도 꽃무늬가 있거나 화사한 것들로 차려입으시지요. 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니는 것도 일종의 수양이고 또 남에 대한 배려이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봐요. 그렇죠. 아침에 체육장이나 공원에 나가 보면 어르신들이 아주 환한 색 운동복 차림을 한 것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젊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옆으로 지나칠 때나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 화장품 향기도 참 좋았어요. 머리는 언제나 윤기나게 빗어올리고요. 깔끔하게 아름답게 나이 든 분들 범위는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 전에 어떤 어르신들이 나갈 때면 향수를 치는 것을 보고 웃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향수로 해서 늙은이 냄새가 좀 제거되니까요. 맞아요. 특히 남성분들은 더군다나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늙은이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서러운데 술 냄새, 예, 담배 냄새가 많죠. 냄새가 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먼저 상대방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노여울 일이 없지요. 그리고 지갑을 열어 많이 베풀면 좋아 안 하는 사람 없고요. 네, 많이 베풀면서 더불어 가면 좋지요. 부부 사이나 고부 사이나 친구 사이나를 망란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기분 잡히는 이런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많이 편해져요. 어린애들 보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데 그것은 단순해서인 것 같아요. 어떤 치매 환자들도 어린애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쨌든 자기 고집을 앞세우거나 남을 무시하면 누구나 기분이 안 좋지요. 두 분이 말씀을 들으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감상하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랑의 밧줄, 김영님이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나를 두고 떠난다니, 나를 두고 떠난다니, 정말 정말 믿을 수 없어. 나이가 들면 쓸데없는 걱정, 아직은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노년에는 근심 걱정은 절대 하지 말고요. 근심 걱정은 만고의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번뇌를 사서 하지 말고요. 단순해지는 것이 노년이 행복해지는 비결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단순해지는 건 어떤지요? 맞습니다. 나이 들면 무슨 근심거리가 그리도 많은지, 어떤 때는 스스로 웃을 때도 있어요.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할머니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산을 팔고 하나는 아이스크림을 팔았다잖아요. 할머니는 비 오는 날엔 아이스크림이 팔리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볕 좋은 날에는 또 우산이 팔리지 않을까 봐 걱정했다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니 걱정이 사라졌다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바꿨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비 오는 날엔 우산이 잘 팔려서 좋고요. 볕 좋은 날엔 아이스크림이 잘 팔려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맨날 웃을 일만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좋게 생각하면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지요. 재산이나 지위를 얻는 것은 경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황혼의 인생은 그런 마음이짐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 황혼의 인생은 될수록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젊은이들을 믿어야 하지요. 일마다 왈가왈부하면 젊은이들이 눈에만 나지요. 자손들은 다 제 복을 갖고 태어난다잖아요. 부모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것도 아니니까 괜한 걱정은 하지 않는 게 좋죠.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서 부모는 자식을 지켜주고 응원해 주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식을 믿어주고 응원해 주기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저부터라도 자식과 대화하려면 어쩐지 명령조가 자주 나와서 스스로 자기 입을 닫을 때가 많아요. 그게 먹히나요? 명령사가 안 먹히죠? 네, 딱 명령하기 싶은데요.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언제나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희노애락을 다 겪은 노년이라 할지라도 실수를 했으면 용감히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래야만이 더 고상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앞에서, 특히는 자식 앞에서 저부터라도 사과하는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 클 때는 부모들한테서, 어떤 때는 진짜 뭐 억울할 때도 있는데 부모들한테서 이게 잘못했다는 사과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전에는 사과라는 걸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잘못했을 땐 아들한테도 내가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꼭 해요. 그거 쉽지 않는데요. 그건 꼭 해요. 습관 잘하니. 네. 네. 김보 아나운서, 이화실 아나운서와 함께 로넨의 행복이란 주제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청취자들이 로넨의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꽃길만을 걸어가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시간 진행이 김보옥, 이화실, 윤순자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